저의 오랜 구독자이자 현 푸웅TV의 운영자이시죠. 스베님의 양봉장을 찾아가서 작업하는 것도 구경해보고 또 같이 여왕볼도 찾아봤는데 아뿔싸 제가 너무 깐죽댔는지 봉침을 한번 맞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무서웠지만 제가 또 컨텐츠를 위해서 시원하게 맞아보았는데 벌에 쏘인 그 느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까요? 6시 내 고향 아니고요. 지금 JM인데 지금 보시면 저 걸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로 믿기지가 않거든요. 여길 걸을 수가 있다는 게. 아 근데 보기 그냥 가도 돼? 미쳤나 봐. 너무 무서운데 나 지금? 심지어 쓰레빠를 신고서 지금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된다고요? 아니 이 친구가 여러분 여기 전국노래자랑 아니고요. 여기 모기대행전 아니고요. 이거 막 얼굴에 막 벌 붙이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아유 나 이 촬영 못 하겠는데? 아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칼을 왜 들으셨어요? 아니 본인은 문제가 나 죽을 거 같아. 어유 여긴 갈 수가 없는데? 아니 저거를 왜 벌써 시작하셨네 저분. 소리가 장난 아니다. 소리 이거 뭐지? 그 모차르트의 그 43번인가요? 꿀벌의 비행. 꿀벌의 비행인가요? 왕벌의 비행. 왕벌의 비행. 왕벌의 비행이야?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 공포심이 웅 하면서 그 소리가 되게 크다. 장난 아니다. 와. 뒤쪽으로. 우와. 뒤쪽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돼? 누님 앞에 계시고 형님 네. 뒤쪽으로. 아, 이리로 가라고? 아니 여기가 지금 큰일 났는데? 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지금? 여기 좀 봐봐. 와. 아, 이걸 어떻게 지나가? 조심해. 수줍어서 시간 방지기. 아! 아니요. 서서히 와가지고 끈을 잡으세요. 무거워요. 좀 무게가 있거든요. 예.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예. 난리 납니다. 하나, 둘. 아, 좋아요. 아, 이 기분 탓인가? 왜 약간 좀 따끔한 느낌? 아니야. 나 쏘인 것 같아, 지금. 근데 왜 멀쩡해? 여기 약간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했죠? 땡인가? 검은한데? 때야 때.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벌을 못 볼 것 같아요. 벌을 못 본다고요? 이게 지금 충분히 벌 본 거 아닌가요 지금? 봤는데 지금 뭘 또 벌을 본다니. 검사를 하려면 이게 한 장 한 장 다 검사를 하거든요. 한 장 한 장 다? 네, 다 빼서 하거든요. 그럼 푸웅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잠깐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푸웅님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지금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왕이 없다거나. 어디가요 그 친구? 여왕벌이 보통 요정도 요런 시기에는 여왕벌이 보통 집안에서는 교미를 안 하거든요. 아 그래도 배운 여자네. 네. 그렇죠.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교미 비행이라고. 여왕벌이 배운 여자예요. 한 5마리랑 부끄러. 대입해서 생각하지 마라. 가족들하고. 아유 난 내 얘긴 줄 알았네 이게. 5마리랑 이렇게 나가서 한 대여섯 마리랑 나가서. 대여섯 마리랑 같이 또 숙벌 대여섯 마리. 오. 네 회원이네. 뭐야? 네 회원이야. 이거 못 쓰면 이거. 못 쓴데. 아, 다 없어진 사이트기 때문에. 아, 네 아시나 봐요. 아, 예. 뭐. 죄송합니다. 예. 경비병들이 같이 따라 나가요. 숙벌들이. 그래서 호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른 숙벌들이 달라들. 그래서 자기들 숙벌들이면 숙벌들이랑만 교미를 해서 정액을 저장해서 돌아오는데 이 시기에는 잠자리가 여왕벌을 노리고 있어요. 잠자리가 또 그렇게 순하게 생긴 잠자리가 또 잠자리가 여왕벌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왕벌이 공격을 할 수가 없나? 여왕벌은 공격을 안 하죠. 자기가 없어지면 이 통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여왕벌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볼 수 있어요? 이거 샀어요. 술 냄새 난다. 난 요 정도만 이어가지고. 네. 저 연습하고 계시는데 연습하고 있어요. 이 냄새 좀 좋다 근데. 좋아. 정신을 이렇게. 아. 해로운 거리. 낙엽 태우는 냄새 그지? 어. 이건 또 좀 다르게 생겼네. 이제 이게 프로폴리스 망입니다. 여기 무대 이게 다 프로폴리스예요. 아유 나 얼마 전에 캔디 사 먹었는데 이거. 아유 그거 다시 환불해야 그거. 아이고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이걸 밀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다 밀랍이에요. 우리가 뭘 체험하려고 왔지만 좀 뿡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다 고생을.
왕이다. 왕이 진짜요? 있다고요? 그럼 한번 찾아보자. 제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고 힌트는 주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손! 쏘였어? 쏘였어? 그런 행동 위험합니다. 아, 이런 행동 하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행동. 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지금 한 마리가 천천히. 저게 저 긴 아이. 예, 예, 예. 네, 예, 맞아요? 예. 제가 눈에 싹 돌아오더라다. 예, 비켜주잖아요, 길을. 나 태어난 양봉런가벼. 보자마자 센 줄 알았어. 이게 시녀벌들이라 해가지고. 네. 벌들, 여왕벌이 알을 잘못 놓고 나면 이렇게 자기들이 다시 이어주고. 지금은 어디 갔나요? 여기 사이로 들어가네. 이게 가려지면 진짜 안 보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될 때 저희가 뒤지면 안 보이죠. 그럴 때 뒤지면 안 보인다 해서 깜짝 놀랐네. 일단 영 찾았어. 아유, 다행이다. 컨텐츠 성공했네요, 오늘. 오늘의 영상 성공. 어떻게 건강 한번 챙기고 갈티어 털티어 여기서. 나이 이렇게 먹으니까 또 건강 안 챙길 수가 없더라고. 꾸웅님, 이거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 거죠?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말하면 네. 저 의료법 관련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맞습니다. 아, 네, 저는 많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만 명에 한 명꼴로 저기 쇼크를 받아가지고 네. 사망의 일. 사망의 일. 그래, 리스크.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것저것 왔다 갑자기 쇼크 와가지고 저 세상 갈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맞아볼까요, 그러면? 형님 말벌 불렀어요. 쉬었다 볼까요? 그때 정말 대굴대굴대굴 굴렀어요. 근데 살아 있잖아요. 예. 그럼 없는 거예요. 대굴대굴 굴렀대. 좋아서? 그렇게 좋더라고. 보는 게 좋나요? 안 보는 게 좋나요? 잠시만요. 너무 여기서 파닥거리면 쏘일 수 있어. 아우 이게 아파. 지금 아파. 처음보다 지금이 아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살아있어요. 침이. 침이 살아있어. 어우 아파. 때끔해. 어우 지금이 아파. 지금이 아파. 지금이 아파. 엄청 따가워? 돼질 것 같아. 지금이. 지금이 아파. 지금이 아파. 지금이 아파. 처음. 아니 언제까지 아픈 거야? 이거 테이저 건 같아. 진짜로. 왜 떼자마자 괜찮아? 아파. 아니, 지금도 아파. 지금이 아파. 제일 아파. 지금이 제일 아파. 진짜로. 대굴대굴 굴라 그러고. 진짜로 아파. 지금이... 어때? 지금 부었어? 어때? 지금이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 놓고 꾹 찌르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이. 오. 예, 근데 제가 빨리 뺀 거예요. 독 다 들어가기 전에. 아, 진짜. 빨리 뺀 거예요. 네. 지금이 엄청나게 아파요. 선생님이 이걸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예, 그래도 생각해서 마우스 많이 쓰는 오른쪽을 그래도 해주셨어, 네, 지금. 나 오늘 편지 못해. 휴대폰을 많이 쓰시길래. 너무 아프다. 아빠 엄청 아파. 맞아보세요. 네. 근데 여기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보통 아래쪽에 많이 쏘시. 혹시 그 예. 아래다가? 예. 아, 진짜로? 주름 자글자글한 아래다가. 왜 이래? 미쳤나봐. 듬성듬성 저기 이끼 나 있는 거. 그래?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헤드. 안전한가? 헤드? 아, 헤드. 네. 아, 헤드. 반질반질한 곳. 왜 저래? 진짜. 손 왜 저래? 그 반질반질한 데다가 하면 이게 부으니까. 그렇죠. 아. 어휴, 많이 부었는데? 아니, 거기 뼈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네. 어딘지 알아? 보여. 보여요? 여기인데. 되게 크다. 아파. 예, 독이 여기 쏘이잖아요. 네. 그럼 이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손이 도라에몽처럼 돼요. 아 진짜요? 나도 그렇게 되네. 네. 아 말해줬어. 막고 나서 얘기를. 유튜브 하기 전에 우리가 도쿄에서 만났잖아요. 네, 형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때. 아이 뭐 제가 가르쳤다고 할 순 없지만 다음 만나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갸떡상이 돼가지고 아 정말 흐뭇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뒤로 가세요.